네, 요새 뉴스 좀 봐요? 뉴스 보죠. 요즘 뉴스 너무 재밌어요. 어떻게 봐요? 네. 어? 뭐 어떤 거? 대통령? 아, 선생님 뭐그 뭐야 정치 쪽에서 전보를 왔을 때문에 3일 됐나? 누구 왔다 갔어요? 그 이름 말고 이름 얘기하지 말고 이름 알고 그걸 말하면 또다알 건데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. 아무튼 목소리 이제 뭐 출마하는 사람. 출마하는 사람. 그분 와서 뭐라고요? 아, 욕 존나 하죠, 나한테. 욕한다고? 왜? 그러니까 욕은 대놓고 욕은 못 하고. 네. 왜 이재명 씨가 안 되냐고. 왜 안 되는 거예요? 다 죽을 일이 있어요. 큰일 나요, 진짜. 뉴스 많이 보셨구나. 야, 나 그거. 와, 진짜 좀 소름이 돋더라. 어떤 거? 소름이. 그, 뭐,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, 네. 사실은 한 개도 없어요. 사실 근거로 된 뉴스 내용은. 뭐, 대장동 사건이든, 네. 뭐든 사건이든 간에, 뭐, 변호사비 뭐, 이런 사건이든, 사실로 증명된 건 한 개도 없거든? 근데 그게 관련된 사람이 왜 다 죽지? 다 죽어. 지금 다 죽고 있어. 어? 나 그게 와, 소름이. 한 명은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돼. 한 명은. 두 명째도, 이게 뭐야. 이번에 세 명째죠. 세 명째. 정말 이거, 이 영화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. 영화. 참, 이거는 세 번이 되는데 누가 믿겠어요, 이거. 어? 겁이 나서 살겠나? 제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? 네. 대통령 되면 저는 이민 갑니다. 아, 진짜로. 저는 그 꼴 못 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정유 씨가 돼도 마찬가지고, 씨가 되면 이민 가신다고? 아, 이민은 안 가지. 씨가 되면 살기는 좋아요. 왜? 바보 안 치노 오면. 자, 보세요.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데. 사장이 어리숙하고 바보면. 네. 밑에 직원들 편하잖아. 그죠? 다 헤쳐먹잖아. 네. 직원들이. 대통령 누가 돼도. 누구 편도 아니네? 나 누구 편도 아니지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. 근데 이제 영적으로. 나는 무당이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. 네. 윤석열 씨가 대통령의 기운을 더 많다는 거지. 항상 조심해요, 선생님. 왜요? 혹시 또 알아, 이걸. 보고. 네 번째가 내가 될 수 있나? 하지 말라고. 냅니다. 명은마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. 너 누구라 다 오라 해라. 어? 다 오래라. 네 번째 내 얼마든지 받아줄게. 내 부른 소리가.